바로 저런 부표를 목표로 삼고 오늘 해체를 해볼 겁니다.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서해에 왔는데요. 남해와 동해는 갯벌이 없지만 바로 서해에는 갯벌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갯벌이 노출이 되는데요. 이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요. 뭐 개, 불가사리, 물고기, 조개 등등 많은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바다 심해에는 심해오종들이 득실득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부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부표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서 다양한 생물들의 먹이가 될수 없지만 양식장에 큰 도움을 주고 어부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물의 위치를 파악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굉장히 이 부표 안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고 그 부표를 먹는 굉장히 독특한 생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바다에 직접 배를 타고 올라가서 이 부표를 수거를 해볼 예정입니다. 안을 팠을 때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지금 배를 타고 이제 부표가 있는 위치로 가고 있는데요. 이쪽 보면은 상당히 부표가 많습니다. 바로 가서 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부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판에는 이제 썩은 나무나 이런 거에는 많은 벌레들이, 이렇게 곤충들이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부표 안에 이렇게 구멍들이 인위적으로 낸게 아니라 다른 타 생물에 의해서 났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불균형하게 이것저것 많이 나 있고요. 오! 이거 진짜 여기, 와, 진짜 개 생물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생물들이 안에서 껍데기 같은 게 나오네요. 와, 이게 보시면은 이 미역, 돌미역 같은 거, 이런 수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 있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확실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바다 위 수면에 떠 있는 부표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생물인들은 이런 걸잘 보면은 이렇게 부표 아랫부분, 물이 맞닿는 부분에서는 생태계가 이렇게 작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이게 어쩌고 저쩌고라는 어떤 새우과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겠지만 뭐 약간 벌레로 따지면 대벌레 같기도 하고 굉장히 신기한 생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따개비 친구들도 계속 움직이고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해면이라고 하죠, 스펀지. 갠민승 달팽이가 주로 먹는 이 해면도 여기에 많이 붙어 있고요. 자, 오,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눈동자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어떤 생선의 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 알도 이 부표 위에다가 산란을 할 정도로 신기한 것 같아요. 오,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딱 육지거북이 다리 딱 똑같이 생겼다. 엄청 신기하다. 와, 찾았다. 여러분들, 여기 개 있어요, 개. 와, 우와, 이거 엄청 커. 허어, 느껴봐. 이야, 어떤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한 마리 또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 한 쌍인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제가 뭐 데려가서 키운다던가, 뭐 멘티스 씨를 먹이를 준다던가, 그러기엔 조금 약간 양심이 찔리네요. 한 쌍인 것 같아요. 안녕. 멋있다니. 소유하고 싶어. 자, 이렇게 부표 위에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생물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속 안에도 스티로폼을 먹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개치렁인데요. 우와!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마자 나오지? 진짜 개치렁이가 스티로폼을 먹고 산다는 게 진짜 파자마자 나왔어. 소름 돋았습니다.
자, 이 개지렁이가 한 마리가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밀웜 컨텐츠를 하면서 해외의 논문을 보게 됐는데요. 바로 밀웜이 스티로폼을 먹어서 완벽하게 분해시킨다,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갯지렁이가 스티로폼 여기 안에서 나왔죠. EBS 채널에서 제가 갯지렁이가 모퓨의 스티로폼을 먹고 살아간다는 걸 보았는데요. 그걸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진짜 소름인 게 진짜 갯지렁이가 한 방에 나왔어요. 제 생각에 여기 부분에서 파먹고 있지 않았나 싶은데, 오, 여기 안에 신기하게 많네. 또 다른 데 한번 파볼게요, 여러분들. 오, 여기 개들도 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개들이 있는데, 이 개들이 특정적으로 똑같은 개들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한 건 개들도 살고 갯지렁이도 살고, 아까 새우과인 어쩌고저쩌고 비슷한 친구 살고, 뭐 말밀달, 따개비 등등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를 너무 훼손하면은 우리 이 친구도 나름 살아가는 생태계인데 좀 미안하네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는 하지 않고 얕게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엄청 큰데 지금 딱 두 군데 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동글동글한 게 누구의 흔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먹은 건지 뜯어낸 건지 참 헷갈리지만, 이런 식으로 스티로폼을 계속 파는 행위를 하는 특물이 있다라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어, 진짜 뭐지 움직이는 거? 어, 이거 뭐 있다. 와, 와, 처음에 랍타인 줄 알았는데 개가 진짜 많이 사는구나. 아, 여기도 있다. 대박. 와, 어쨌든 사람들이 만든 이런 인공물이지만 생태계에 접하면서 우리 생물들이 이곳에 적응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참신한 것 같고, 오늘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보면서 또 한번 다시 생각나게 하네요. 와, 야, 이거 진짜 많은데? 자, 이거는 갯지렁이 같은데 굉장히 작지만 어쨌든 한 마리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살라드렸나? 갯지렁이 맞구나. 야, 그래, 스티로폼 많이 먹고 많이 분해해라. 자, 이게 바로 갯지렁이 시큰입니다. 이렇게 얇고 길쭉한 것들은 지렁이과 친구들이 먹고 파먹고 먹고 파먹고 한 건데, 깊숙하게 들어갈수록 큰 친구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거품이만 파고 있는 중이에요. 이따 넣어줄게 집에. 입도 있네. 자,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벌레처럼 생긴 이 친구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서는 방언으로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시는데 새우과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야, 이건 뭐지? 이거는 그냥 진짜 딱 지렁이 같이 생겼고, 갯지렁이처럼 이렇게 무늬나 결 같은 게 없는 거 봐서는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파다 보니 이런 친구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자, 마지막으로 다시 보여드리지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기 안에 생선 알인지 쭈꾸미 알인지 아니면 뭐 다른 생물들의 달팽이 알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눈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 봐서는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눈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하죠?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부표에 살아가는 생물들을 겉표면만 살짝 파서 한번 관찰해 보았는데요. 부표를 이용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부표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갯지렁이까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보셨더라면, 재밌게 보셨더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와, 노을 이쁘네. 와, 그
크지는 않는데 진짜 개찌렁이네.